자, 그래서 프라이테크 형제들 마르커스와 다니엘은 repurpose, 그래서 용도를 변경한다라는 거야. repurpose. them, 그것들을, 위에서는 these things, 그리고 여기서는 them. 그럼 앞에 나온, 낡은 트럭의 방수포나 자동차 안전벨트, 그리고 자전거의 안쪽에 있는 그 튜브, 그러한 것들을 용도를 변경한다. for,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 something totally new, 또 나왔네. something 뒤에 new가 뒤에 나오고, new를 totally 부사가 붙여서.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기 위해서. 콜롯, 즉, very strong bags. 아주 강한 가방.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these bags, 이 가방들은 are perfect for bicyclists.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Who are going to work every day. 그래서 매일 일하러 가고 있는. 언제? In all kinds of weather. 모든 종류의 날씨 속에서도 매일같이 직장에 가는 그러한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완벽하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된 going, 현재 분사가 쓰인 거지. 아니? 근데 요 밑에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뭐 who are going 하지 않고 who go 이렇게 해놨는데 가능하지. 왜?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요건 100%야. 명사가 있는데 과거 분사가 이끌면 요 사이에는 이게 100%인데 명사가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현재 분사구가 쓰이잖아. 현재 분사구가 이렇게 수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야. 두 가지 가능성.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생략이 첫 번째고 얘도 똑같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와 그냥 일반 동사를 써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You can invite people. 너는 사람들 초대해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들? 파티에 참가하고 싶은 사람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현재 분사구가 꾸며주고는 있는데, 그치? 여기에다가 who are 해버리면 보통 진행형을 하지 못하는 동사들이 있는 거지. 상태 동사라서. 그지? 그럼 어색해지거든. 그럴 땐 이거 대신에 그냥 who want. 주격 관계대명사, 일반 동사,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과거 분사구가 수식하면 100% 주관된 비동사 생략인데, 현재 분사구가 수식을 하고 있으면 who go. 이렇게 해서, 왜 현재 시제라는 건늘 하는 걸 나타내는 습관 반복적인 그런 내용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후 go가 좀더 자연스럽다고 볼수 있는 거야. 아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similarly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지. similar. similar이라는 건뭐 첨가할 때도 쓰이지만 뭐 likewise 마찬가지로 근데요, 이번에 피기예요. All going 왜안 된다는 거죠? 뭐안될 거는 아닌데 다니고 있는 근데 그러면 할수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있거든. 앞에 who are going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후 여기 네, who are going? 아, who are going 하면 안 되냐고? 네. 안될건 없어. 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현재 진행은 좀 일시적인 걸 나타낼 때 많이 쓰는 건데 그걸 뭐 엄밀히 따져서 맞고 틀리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요거로 해. 네. 요거보다는 틀리다고는 할수 없는데 요게 좀더 내용상 가깝다고 할수 있겠지. 왜냐면 everyday가 있으니까 매일 하는 거니까 뭐 현재 진행으로 쓰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후 go로 하는 게더 자연스러운 거야. 현재 시제라는 건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늘상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걸 말하고 현재 진행이라는 건 과거에 시작한 일이 이제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현재 진행이니까 후고가 좀더 자연스러워.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해서 in the same way, in the same vein, 같은 맥락으로 그리고 by the same token 이런 녀석들이 보통 같이 어울려 쓰이는 녀석들이거든. 첨가를 할 때라든지 비유를 하면서 요지를 제시할 때 이렇게 쓰는 녀석들인데, 뭐 단순 첨가로 봐도 무방하지. 왜? 앞에서는 이제 그 튼튼한 가방을 만든 예를 보여줬는데 또 하나의 예를 첨가하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뭐 첨가는 너무 많아서
천마도 뭐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많이 쓰니 moreover 이런 거 많이 쓰고 게다가 besides 뿐만 아니라 in addition 이런 것도 쓰지 what is more all the more 이런 것들이 이제 첨가의 연결사라고 해서 on top of that 그 위에 덧붙이자면 그러니까 하나를 덧붙여주는 거야 하나를 향수기는 착하다 뿐만 아니라 향수기는 예쁘기도 하다 뭐 향수기는 착하다 게다가 향수기 언니도 착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내용을 첨가할 때 쓰는 게 이런 연결사지 됐니?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들기 위해서 similarly 마찬가지로 a man 한 남자인데 오 뒤에 또 named 과거분사야 그치? who is named 또는 that is named 아 불리우는 이름이 무엇이라 불리우는 Kyle Parsons 라고 불리는 한 사람과 and his partner 그의 동료들이 have been creatively reusing 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오고 있는 중이다 현재 완료 진행형을 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해오고 있는 것 Old motorcycle tires from Bali, Indonesia. 그래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나오는 그지 낡은 오토바이의 타이어들을 창의적으로 재사용해오고 있는 중이다. 자 그런데 unbelievable보다 a shocking number로 보니까 굉장히 놀랄 만큼 많은 타이어들이 get thrown away 수동태지 get thrown away. 그러니까 수동태에서 get가 쓰는 건 보통 BPP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BPP는 버려진다. 그러니까 거기 get 대신에 are thrown away 이래도 상관은 없거든. 근데 이제 get PP를 하게 되면 변화를 나타내는 수동태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버려지게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충격적으로 많을 만큼의 타이어들이 버려지게 된다. There, 그곳에서. 즉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Every year 떨어져서 쓰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every day 부사로 쓰인 것처럼 매년. And 그리고 day 그것들은 즉 그 타이어들은 are a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 심각한 환경 문제이다. Since 왜냐하면 day 그 타이어들은 cannot decompose decompose 하니까 분해되다 분해될 수가 없고 or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렇죠. Every year 띄어서 써요. 아, 붙여 쓴 거면 그 everyday. Everyday처럼 every year 그지. 뭐 annual 뭐 ritual 그러면 매년의 열리는 의례 의식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되겠지. 보통은 every year를 그렇게 안 쓰고 yearly라는 걸 쓴다. 그때는 매년 열리는 거를 때는 yearly, 뭐 weekly, monthly 쓰는 것처럼 매년 열리는 뭐 annual. 이런 걸 쓰지 every year 붙여서 쓰는 형용사는 못 본 것 같은데 죄송하지 됐어 그렇게 궁금한 것들은 그때그때 질문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to solve this problem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즉 타이어들이 재활용도 될 수 없고 분해도 되지 않을까 환경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야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Parsons and his team Parsons와 그의 팀은 are turning them 그 타이어들을 into sandal bottoms, 아 샌달의 밑바닥으로 바꾸고 있는 중이다. 자, they 그래서 그들은 then 그러고 나서는 use canvas, 캔버스와 and natural materials, 천연 재료들을 사용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other 알아놔야 되겠지. The other sandal parts, 그래서 나머지의 샌달의 부분들을 이제 나머지 샌달의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캔버스와 천연 재료들을 사용한다. 자, what a great reuse of resources. 그치? 얼마나 훌륭한 자원의 재사용인가? 이건 감탄문이라고 하지. 감탄문. 그거를 원래 평서문으로 바꾸면, it is a very great reuse인가? 상당히 좀 길어졌니? 이렇게 되는 거야. It is a very great use of resources. 이렇게 해야 이제 형성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hat a great 이런 식으로 바뀐 거죠. Great use of resources 그리고 it is 이렇게 생략된 거라고 말해야죠. 감탄문에서. 아무튼 그것은 굉장히 훌륭한 자원의 재사용이다. 이랬던 문장이 도대체 좀 느낌이 덜하니까 What a great use of resources it is 이런 식으로 감탄문으로 바꿨었다. 자, 본문 1하고 본문 2까지 했단다. 정인아. 정인아 이따가 이과 또 할 거거든. 그래서 아까 내가 문자 안 보냈었나? 그렇다면 그러면 천천히 와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나? 그래? 자, 그래서 이제 본문 3, 129페이지 가보면 From Trash to Treasure. 선생님이 지금 뭐 찍고는 있으니까 일단 이따가 뭐 이거 한번 보든지 하고 시간이 되면은 뭐 한번 더 할 텐데 또 다른 아이들이 또 오고 그래야 되는 상태라서 오늘은 또 능률 5과가 또 상위여고가 따로 들어가 잠시는 어차피 출판사가 다른 학교고 또 나머지 영파여고, 둔촌고 이렇게 같이 있어가지고 정신여고 출판사는 같은데 이제 설설 갈라지기 시작해. 다행히 뭐 중간고사 때는 너희가 대부분 모의고사가 들어가서 영파여고도 14개 들어가고 정신여고는 안 들어가고 이게 또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되면 정신여고가 또 따로 올림포스가 들어가니까 영파여고랑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상일여고 7개 들어가고 둔촌은 홀수 들어가고 오금이 거의 다 들어가고 잠실도 거의 다 들어가니까 잠실하고 또 엮이면 되는 것이 모의고사는 거의 다 들어가서 같이들 들어오면 돼. 정신여고 따로 영파여고랑 올림포스 하나 하고 이상 끝나면 이제 모의고사 들어갈 거다. 너 이거 2과까지 하고 나면 모의고사 하고 나서 한 번 더 뭐 복습을 리뷰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자, 본문 3, 129페이지. 자, along with the small everyday items. 그래서 작은 일상용품들과 함께 along with 그러면 뭐뭐과 함께지? 작은 일상용품들과 더불어서 much bigger 또 나오지? First much even a lot. 그래서 훨씬 더 커다란 things, 물건들도 can also be upcycled, 또한 upcycled 될 수 있습니다. Even old buildings, 심지어는 낡은 건물들도, 근데 어떤 건물들? That cannot be used for their original purpose anymore. 나오네? Not anymore. 더 이상 뭐뭐 아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원래 목적으로, 원래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오래된 낡은 건물들조차 또한 upcycled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e German government showed us an excellent example. 독일 정부가 우리에게 훌륭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Of this, 이것을.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동그라미 2번으로 잘 나와있네. 위에서 언급한 건물처럼 낡은 훨씬 더 큰 건물들도 다시 업사이클 될 수 있다는 것. 자, with 무엇으로? With a former steel plant. 아, 예전에 강철 공장이었던 것으로. 근데 어떤 공장? That closed in 1985. 1985년에 폐쇄되었던, 이제 문을 닫았던. That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 이제 closed 일반 동사. 그래서 절대로 has closed 하지 마라고 했던 건 in 1985라는 이제 특정 과거의 부사가 있기 때문이지. 그럼 뭐 수능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현재 완료라는 것은 현재 완료는 현재 시제야 현재 시제. 다만 과거를 포함했을 뿐인데 과거를 포함한 현재 시제라서 뭐 경험이 있니 없니 이제 과거에 뭐를 했던 경험 과거부터 지금까지 뭔가 계속하고 있는 거 과거에 끝내서 지금 완료돼 있다는 거 과거의 어떤 행동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형태를 have pp나 has pp로 쓰는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현재 시제라는 거야. 현재 시제. 그래서 절대 여기에 특정 과거 부사를 함께 쓸 수가 없어. 그치? 특정 과거 부사가 나오면 안 돼. 그래서 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게 뭐 yesterday처럼 그리고 거기도 in 연도 나왔는데 이게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In the summer of 2001 그래가지고 예전에 뭐 미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우리나라에 방문했다고 그랬을 때 has visited 해가지고 틀린 문제로 나왔었는데 또는 온 다음에 뭐 특정 날짜가 나온다든지 또는 뭐 when으로 묻거나 또는 what time 이런 식으로 묻는 거 이렇게 묻는데 이게 specific time adverb이야. 특정한 부사를 나타내준 것들이라서 아니면 그때라고 하지 그때 또는 뭐 at a time
at that time. 또는 뭐 last night, last month, last year 또는 three days ago 이런 것들. 정말 중요한 거는 내신에서 10명 중에 9명까지 틀리게 만들 수 있는 이 just now라는 녀석도 있습니다. just now는 방금 전이라는 의미라서 아무튼 특정 과거 부서가 나올 땐 절대로 현재를 쓸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그래서 1985년도에 문을 닫았던 예전 강철 공장으로 이것을 훌륭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rather than 뭐뭐하기보다는 so rather than destroy the plant buildings 아, 그 공장 건물들을 파괴하는 대신에 or 등이 접속사니까 rather than에 걸리는 병렬이야. rather than destroy or rather than abandon the entire facility 혹은 그 전체 시설을 버려두는 거지. abandon, 버리다, 포기하다. 버려도 버리는 대신에 they decided,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to give it, 그것에 new meaning,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엇으로써? as a series of useful public structures. 그래서 유용한 일련의 공공 구조물들로서 그래서 as는 전치사, 무엇으로써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고 자, give it new meaning 해가지고 밑에 보니까 사형식 맞아요? 그러면 give new meaning to it 이렇게 쓸까 안 쓸까? give new meaning to it 쓸 수 있겠지 그지? to가 들어가면은 근데 직접 목적어가 이렇게 될 때는 안 쓴단다. 간접 목적어가 대명사고 직접 목적어도 대명사인데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 give me it 이렇게 안 써. give it to me 이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뭐 직접 목적어가 new meaning이니까 상관이 없는 거지. give new meaning to it 이렇게 바꿔도 삼형식으로 충분하다. 자, 그리고 나서 many of the buildings, 그 건물들 중 많은 것들이 kept their original shapes, 그들의 원래 모양을 유지했다. But, 하지만 received extra equipment and new designs in their surrounding areas. 그것들의 주변 지역에 새로운 추가적인, extra니까 추가적인 장비와 새로운 디자인을 얻었다. 네, 뭐, kept와 received, 이게 이제 과거 동사 병렬로 쓰인 정도. equipment는 단수 취급으로 꼭 복수를 붙이지 않는다. 그런 정도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가보면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old gas tanks, 오래된 가스 탱크들이 became pools for divers, 잠수부들을 위한 수영장으로 되었다. 그리고 concrete walls of iron storage towers, 아, 그리고 철을 저장하던 탑들의 콘크리트 벽은 were turned into ideal training fields for rock climbers. 그래서 암벽 등반가들을 위한 이상적인 훈련장으로 바뀌게 되었다. 되는 거죠. 여기 뭐 were turned into 돼 있는데 사실은 turn 자동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밑에 설명 잘 나와 있네. 그냥 turned into 해도 된단다. 워가 빠져도 틀린 게 아니야. 그럼 뭐 바꾸다, 전환하다 그런 동사들이 아까부터 지금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change잖아. 얘도 타동사로 무엇을 바꾸다. turn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바꾸다. transform, 아, 무엇을 변형하다. convert, 무엇을 뭐 전환시키다, 변환시키다. 또는 뭐 shift, 이런 것들 보통 많이 쓰잖니. 이제 alter, 무엇을 변경시키다. 아무튼 자주 쓰이는 것들인데 A가 B로 바뀌다 이럴 때 turn은 자동사로 바뀌다 이렇게도 쓰이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다고 턴들을 그냥 쓰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진 않아. 왜? 인위적으로 바뀐 거지. 뒤에 생략된 게 이제 by people, by the German government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행위자가 분명한데 이렇게 그저 turned into에서 그냥 바뀌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오히려 were turned에서 이제 행위자가 있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틀리진 않지만 그냥 turned into도. 자, 그럼 can you believe?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겠습니까? that 이하를 접속사 that가 생략됐지. believe의 목적어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자,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그래서 아,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되는 건물.
결국 보통 용광로라고 뭐 용광로? 용광로 정도면 되려나? So a building for melting metal. 그래서 아 용광로 건물이 is now a viewing platform. 전망대. 그렇지? 경치를 보는 플랫폼이니까 이제는 전망대라는 것을 뭐를 갖춘 with a gorgeous 360 degree. degree에 s부터만 안 되고 view. 그래서 멋진 360도 경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전망대라는 사실이 믿기십니까? 자, 그리고 the final result, 최종 결과물은 is the landscape park Duisburg Nord. 그래서 landscape Duisburg의 환경공원인 것입니다. 네, 됐어요. 두 번째 사례, 아주 커다란 것들도 업사이클 될 수 있다는 거,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It has almost 570 acres of land. 그래서 그것은 570에이커에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나오네, 과거분사고. That is filled with. 이제 be filled with는 be full of로도 바뀔 수 있겠지. 그러면 과거분사구만 명사를 수식할 때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 생략되는 게 아니라 뒤에 형용사가 있더라도 과거분사도 일종의 형용사거든. 형용사구가 있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주관대 비동사 생략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가득한 그럴 때 쓰는 거. So gardens, cycling paths, and pretty lights at night. 그래서 정원과 자전거 도로와 그리고 예쁜 전등이 밤에 있는 그런 것들로 가득한 땅이 거의 570에이커나 있습니다. 뭐뿐만 아니라 in addition to its creatively repurposed buildings. 그래서 그 창의적으로 용도가 다시 변경된 건물들에 더해서 밤에는 예쁜 전등과 자전거 도로와 정원들도 갖추고 있는 그러한 것이 가득한 570에이커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님. 자, 그 다음 서술형 대비 빈칸 추론이라고 되어 있는 자리 This park, 이 공원은 proves that 이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that, 목적어절 접속사 that니까 생략 가능하겠지? It's possible, 가능하다. It는 가짜 주어, to preserve, 진짜 주어지. 보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무엇을 보존해? The heritage of a place, 한 장소의 유산을. As well as the environment, 환경뿐만 아니라. 그럼 preserve의 목적어가 두 개인 거지? The heritage of a place as well as the environment. 이걸 바꿨으니까 밑에 잘 나와있지.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eritage of a place에서. 이거는 뭐 흔히 자주 성장하는 녀석인데 A뿐만 아니라 B도 뭐 not only가 제일 많이 쓰이고 뭐 not just 쓰일 때도 있고 2, 3학년 올라가면 not the only나 not solely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네. 그래서 A일 뿐만 아니라 올소는 많이 생략하니까 B도 그리고 또 이렇게 B도 그래서 as well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럼 니네는 요거를 이제 만약에 바꾸라 하고 나면 요 뒤에 있는 덩어리 병렬되는 요 덩어리를 이렇게 순서를 묶어서 as well as를 사이에 딱 끼워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일 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A와 B 자리가 각각 preserve의 목적어 두 개가 되는 것이다. So to preserve the environment, not only the environment, but also the heritage of a place. 이렇게 잘 바뀌어 놓은 거고. 이해 되니? 자, 그리고 이제 본문 4로 가니까요. 본문 4는 from trash to treasure. 이번엔 예술 작품으로 가요. 자, when artists add their own creative touches. 미술가들이, 즉 화가들이 자신들만의 창의적인 손길을 더하게 될 때 things t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아,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그럼 that가 역시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니지. 이 단원에서는 뭐 주격 관계대명사를 지금 언급은 했지만 things는 무슨 관계대명사야? 무슨 격? things that 그러면 뒤에 보니까 most people consider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입니다. 무엇을 여기가 비어 있구나. 정 쓰레기라고. 그래서 이렇게 문장 구조를 보니까 목적어가 비어 있는 거야.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쓰레기로. 이렇게 됐던 구조거든. 그래서 목적어가 비어있는 자리에는 당연히 이거를 아, 얘가 그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 생략도 가능하고, 그지? 위치로도 전환이 되고. 목적격은 생략 가능하잖아. 그리고 또 재밌는 건 이 things that을 합치면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니까 이거 두 개를 합쳐서 what로 바꿔도 무난하다는 얘기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 그러면 what most people consider junk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이 are 이렇게 쓰이거든. 더 재밌는 건 또 are지. are 선행사가 복수니까 그지? 동사도 아야. 근데 일반적으로 문법책에서 이 관계대명사 와트를 단수 취급하라고 나오거든. 유일하게 명사절에서 복수가 가능한 게 바로 이 와트야. 이렇게 선행사가 더 띵즈 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재밌는 자리니까 꼭 좀 기억해 두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들은 are reborn, 다시 태어납니다. As a beautiful works of art,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서. So work에 S 붙는다는 건 작품들이야. work는 일일 때는 절대로 복수를 안 붙이거든.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giant pictures, 거대한 그림들. 또 나오네, 과거분사고. 어떤 그림들이야? 아, that were 해야 되겠나? that are로 그냥 여기 해버렸네. 지금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that are made from trash,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진. 누구에 의해서? By environmental artist Tom Denninger. 그래서 Tom Denninger라는 그런 환경 미술가에 의해 쓰레기로부터 만들어졌던 거대한 그림들은 are one of a kind. 내고 쳐놔라. one of a kind. 이거는 서술형, 나 같으면 쓰라고 내고 싶어. 간단하지만 one of a kind 해서 독특한 것. 밑에 보니까 뭐 something matchless 해놨는데 something unique 아주 유일무이할 정도로 그지 독특한 것 또는 독특한 사람. 보통 matchless는 뭐 매치시킬 수 없는 필적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의미로 쓰는 거고 선생님이 볼 때는 거의 독특한 정도의 matchless라는 건 비길 데 없을 정도로 그지 독특한 것을 말하는 거거든. 그럴 때 쓰는 표현 one of a kind 기억해두기 바란다. 자, 그래서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하겠지. 134페이지에서 up close,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 these brightly colored creations, 이 밝게 채색된 작품들은 look like a mixed up mess, 그렇지? look like 명사, mess가 명사지. 그래서 뒤섞인 쓰레기 더미처럼 보입니다. of, 무엇이 뒤섞인? of broken plastic, 아, 부러진 플라스틱이나 unwanted toys, 버려진 장난감이나 and 그리고 bent wire 구부러진 철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뒤섞인 쓰레기 더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all 그 모든 것들은 all things that cannot be recycled 재활용될 수 없는 것들이지요. 아니? 자, 그러면 from farther away however 들어가는 문장들은 보통 연결사라든지 그 문장 넣기 같은 거에 또 유용하게 잘 쓰이니까. 그러나 좀 더 멀리에서 보면 they appear, 아까는 look, 이번엔 appear. 그럼 appear 대신에 seem 보통 써도 된단다. they seem to blend, they appear to blend. 뭐뭐처럼 보이다 라는 표현이거든. they, 그것들은 appear to blend together into marvelous landscapes or other paintings. 그것들은 함께 잘 어우러져서 blend라는 건 뭐 섞이다, 어우러지다. 함께 잘 어우러져서 놀라운 경치나 아니면 다른 그림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자, it appears that they blend. 밑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원래는 절이었던 거지. It appears that they blend. 이랬던 가주어 it 그리고 진주어 대절에서 주어 동사가 두 개잖아. It appears 주어 동사, they blend 주어 동사. 그러니까 it를 없애면서 they가 앞으로 온 거야. 대신 it appears 단수는 it 때문에 쓴 거지만 they가 앞으로 오니까 they appear to blend 이렇게 바뀌는 거지. 또 뭐 선생님이 가끔 지난번에 나오지 않았나? 요즘 뭐 하도 수업이 여기저기서 하기 때문에 봐봐 이제 단순한 게 있고 완료가 있는데 it seems that he is cute. 봐라 귀엽지? 귀엽지? 귀엽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으로 보이면 아까 거기 책에는 appears로 할 수 있겠지만 그는 귀여워 보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투부정사로 주어동사가 두 개인 복잡한 문장 구조를 주어동사가 하나인 거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준동사라는 게 너희가 영어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준동사가 존재하는 이유. 투부정사 또는 동명사 또는 분사, 준동사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접속사 주어동사가 있는 이 절을 갖다가 그지 구로 바꿔주는 거야. 짧게. 그래서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분사구로 바꾸는 이유는 영어에서 기다란 것이 싫으니까 효율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로 바꿀 때 쓰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투부정사고. 그럼 여기 만약에 내가 지금 귀여운 게 아니라 과거에 귀여웠던 것처럼 보인다라는 문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 과거에. 그럼 이거는 he seems to 좀 달라야 되겠지. 그래. 이럴 때 have been인 거야. to have been. 이렇게 완료 준동사를 쓴다는 건 준동사 자리에 이렇게 완료 표현을 쓴다는 건 문장의 동사보다 더 과거를 나타내고 싶을 때 쓴다는 거고. 이해되니? 이제 조금 더 로케신문이 나타나다 보면 완료 부정사, 완료 분사, 완료 동명사는 뭐 이렇게 자주 안 나타나지만 자, 그런 표현이 나온 거고. 자, 그리고 또 오른쪽에 가보니까 There is also, 첨가를 이번에는 also로 했네. 또한 an artist, 예술가가 한 명 있는데 who shows, 또 나오네. 주격관계대명사 who shows. 그럼 who는 당연히 that로도 바꿀 수 있겠고 중요한 건 선행사가 an artist, 단수니까 shows, 단수동사를 쓴다는 거죠. 아, 보여주는, 뭐를? that 이하를. 그럼 that는 생략 가능한 목적어절 접속사인 거고 even disposable cups, 알아놔야 된다. disposable. dispose 그러면 처분하다. disposable 그러면 처분할 수 있는. 그래서 disposable cups는 일회용 컵을 말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회용 컵들도 can be reused as artistic material. 바로 미술 재료로서 재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명의 미술가가 또한 있습니다. For years, 그래서 여러 해 동안 Guinness Leach라는 사람은 has turned, 현재 완료였었네. 바꾸어 왔습니다. Used coffee cups, 사용된 커피 컵을 into brilliant art exhibit, 아주 멋있는 예술 전시품들로 이렇게 바꾸어 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니까 after a cup is used by someone, 하나의 컵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용된 후에 she paints a unique design on it, 그녀는 독특한 디자인을 그 컵 위에 그리고 and hangs it. 그럼 she paints and hangs. 병렬 구조가 된 거지. hangs it. 그리고 그 컵을 겁니다. with many other painted cups. 많은 다른 그려진 컵들과 함께. 어디에다가? in front of a window. 창문 앞이나. or pretty background. 예쁜 배경의 앞쪽에. 그렇게 겁니다. 그쵸? 자, 그럼 these words, 이 작품들은 from Leach and Denninger, 이 Leach와 Denninger에서 나온 이 작품들은 are not only A but also B, 또 나오네, 그치? are not only pleasing to the eye, 눈에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but they, 또한 그 작품들은 also naturally provoke,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an interest, 관심을, 뭐에 대한?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사람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켜 줍니다. 그럼 이것도 not only a but also b로 됐으니까 as well as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These words from Leach and Denninger are가 아니라 여기서는 provoke로 그냥 가야 되겠네. 그치? Naturally provoke an interest in environmental conservation in people as well as are pleasing to the eye. 이렇게 가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냥 동사부터 쭉 해버리면 되겠다. 주어 뒤에. 그리고 이제 본문 5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장이니까. 자, as you can see, 여러분이 볼 수 있듯이 creative thinking, 창의적인 생각은 has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힘? to make, 형용사 좀 해보겠지? to make many positive changes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By giving old products more value, 그래서 오래된 제품들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 줌으로써 we can lessen, 줄이다 라는 동사지 우리는 줄일 수 있어요. 뭐 reduce 써도 되고, 그렇지? 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The amount of waste, 아, 쓰레기의 양을 in a way, 어떤 방식으로? that 이하의 방식으로 that 주격관계대명사 is 비동사.
So that is even more eco-friendly than recycling. So 재활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so 이제 결론 들어가는 자리. What would you say to Jamie? 아까 문단 시작할 때, 이 글 시작할 때 Jamie가 청량음료 마시고 빈깡통으로 뭘 할까 하는 결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과 이제 매치가 되는 거야. So what would you say to Jamie now? 이제 여러분은 Jamie에게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As he decides, 그가 결정을 내릴 때. What to do? 밑에 나와줬지. What he should do? 원래는 이 의문사 절이야. 그걸 what to do로 의문사 구로. 아까 여기 말했지. 절을 구로 바꾸는 또 하나의 방법. 그가 with his cans, 그의 깡통으로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내릴 때 이제 뭐라 말하시겠습니까? 자, 그랬더니 perhaps, 어쩌면 he could upcycle, 그는 upcycle 할 수도 있을 겁니다. them, 그것들을. 그러면 them은 his cans, 그의 깡통들을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lanterns, toys, or sculptures. 아, 랜턴이나 장난감이나 조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For his friends and family. 그의 친구나 가족을 위해서. 그럼 the options are endless. 선택사항들은 무한합니다. Endless, unlimited. 무제한입니다. Numerous, 수많은. Countless,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Endless, 끝도 없습니다. And, 그리고 all he needs is, all he needs is, all that he needs. 관계대명사 당연히 목적격이 생략된 거겠지? 그래서 그가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가 없고 이게 딱 들어갈 자리니까, 선행사고. 얘는 생략이 된 거고, 그래서 all은 단독으로 있을 때, 사물이면 단수 취급이니까. 그래서 그가 필요로 하는 전부라고는 is a little creativity,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뭐 할 수 있는 창의성? To think of them. 요 데미 가리키는 건 the options. 그 선택사항들을 생각해낼 수 있는 약간의 창의성입니다. 그리고 아까 첨가와 비유를 통한 요지 제시할 때 in the same way,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vein, 그치? by the same token 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stop and think.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Before you throw something out. 조심해야 되는 거 있다. Throw something out. 이게 throw가 타동사고 out가 부사야. 그래서 이거 이어동사, toward verb. 중학교 2학년, 8학년 과정에 나오는 건데 이어동사에서 something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대명사란다. 대명사니까 뒤에 가면 안 돼. 알겠니? it나 them 뭐 이런 것들은 대명사로 딱 판별하기가 쉽지만 something 그러면 왠지 길어서 명사로 착각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 반드시 여기 something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고. 선생님, 아,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내다 버리기 전에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Who knows? Who knows는 건 밑에 나오지. Nobody knows. 이거를 수사 의문문이라 그래. 관용편이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너희가 독해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야. 수사 의문문은 정반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필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요지 말할 때 많이 쓰거든. 이거는 대답을 듣는 게 아니야. 대답을 듣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반대를 강조할 때 쓰는 rhetorical questions라고 그래. 수사 의문문. So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Maybe 어쩌면 you can turn that trash into treasure. 여러분은 그 쓰레기를 보물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선생님이 오늘 아침인가 기사도 봤는데 어떤 가난한 낚시를 하던 어부가 이제 냄새가 정말 지독한 어떤 똥을 잡은 거야. 봤어? 향유고래의 똥. 그게 이제 향료로서 가치가 어마어마해서 그 뭐 하여간 몇십 킬로짜리를 하나 주워놨는데 몇십억에 해당되는 그런 똥이었다고. 너희가 만드는 그 작품 하나도 땅을 파서 1미터만 파서 묻어버리면 그 후대에 역시 그런 가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거지. 아무튼 좀 각설을 하면서 좀 핵심만 다루니까 1시간 가량 만에 한과를 하긴 했네요. 가급적이면 뭐 일단은 시작해서 하루에 한과를 선생님이 끝내려고 하는 것도 1과 2과 하고 그리고 모의고사 너희들 하고 나서 나중에 한 번 더 잊혀질만 할 때쯤 되면 한 번 더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직후 있어요? 직후 있지. 보통은 시험 전에 직후 할 겁니다. 그래서 영어 시험 날짜 나오면 선생님한테 좀 알려주면 되고.
한마디 해주자면 직보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항상 100점 못 맞고 와 뭔가 실수해오고 직접 보충날 그래도 뭔가 중대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니? 한 번 더 실수하면 안 되는 것들도 잡을 거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죠.